네, 그럼 이어서 여매란 배우님께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굉장히 바쁘게 활동 이어가고 계신데요. 새해 전야에 어떤 점이 이끌려서 출연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. 일단 로맨틱 코미디라고 그래서 덥석 물었는데 전 로맨스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네 원래 네 코치님이랑 약간 눈빛 교환을 좀 했었는데 잘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게좀 아쉽긴 한데 이렇게 밝고 설레이고 뭔가 보고 나서 나도 조금 새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? 좀 다른 날이 펼쳐지지 않을까? 이런 설렘을 주는 영화 좋아하거든요. 그런 것들이 또 일상에 힘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작품 워낙 좋아해서 결심하게 됐습니다. 네.